네, 저는 나수지 기자라고 하고요.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신문 기자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제부, 처음에 국제부 거쳤다가 증권부에서 한 3, 4년 정도 취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거쳐서 이 작년에 저희 디지털 라이브부라는 회사에서 부를 만들면서 여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자.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4월에 한창 그 주식 붐이 뜨겁던 그 시점에 주코노미 TV라는 이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지금은 주코노미에서 좀 오글거리지만 노미라는 별명으로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ETF와 관련한 영상들 그리고 또 재테크 기본 영상들 이런 영상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경제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경제에 관련해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경제지 기자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시점부터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기자들은 이 평소에 출입처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증권부에 처음 왔을 때도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들, 저녁 같이 먹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저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로서 당연히 저도 주식 종목도 투자를 해보고요. 또 얼마나 듣는 얘기가 많았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하루에도 막 종목을 10개씩 들어요.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이분 얘기 들으면, 이분 정말 제아의 고수, 뭐, 어깨 알아주는 분. 막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서 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나쁜 결과도 있었어요. 왜냐면, 옆에서 이 사람의 뷰를 잠깐 들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시장이라는 건 항상 뭐 그러니까 주가는 뭐 이분이 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올라가는 뭐 그림일 수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그럼 저는 요 떨어지는 구간을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가 안돼 있고 내가 생각을 해서 골라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틀렸나 봐. 팔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잘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저한테 계속 이 업데이트되는 뷰를 새롭게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아 그럼 지금 샀다가 지금 팔았다가를 계속 코칭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고 좋은 경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찾게 된게 이제 패시브 투자법인데요. 이 패시브 투자법은 시장 전체가 올라갈 시장 전체는 우상향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에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전제에 깔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게 성장할지를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전체를 다 사면 아, 전체는 성장하는 그림이겠지.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이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패시브 투자의 기본 철학이고 저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사고 나니까 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ETF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무슨 ETF처럼 정말 소액으로,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액으로 정말 자잘한 종목들이 막한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그걸 관리도 안 돼요. 왜냐면 이 종목들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가 처음에 샀는데 이 이슈가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래도 이 기업 하다못해 적어도 분기마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고 이 기업 관련해서 뉴스 뭐 나오는지 IR 행사에서는 회사랑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목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하면 이제 아예 뭐 찾아가서 뭐주그 IR 담당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회사 견학을 해본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 종목이 20개 돼버리면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종목을 그럼 좀 줄여야 되나? 종목을 줄였는데 그럼 나는 요 소수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데 공부가 부족한데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 그럼 분산을 하되 ETF로 이제 종목을 사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주식하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개별 기업을 사는 거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ETF는 이런 기업의 주식을 주머니로 하나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주머니마다 컨셉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상위 대형 200 종목을 합친 주머니, 아니면 뭐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은 꾸러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러미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패시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개인이 200개 종목을 다 사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이잖아요. 한 주당 가격도 굉장히 높은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비중을 맞춰서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인데, 이 ETF는 자산운용사가 이 꾸러미를 이렇게 크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개인들도 살 수 있도록 잘게 잘라서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만 원짜리, 뭐 2만 원짜리 주당 가격을 가진 코스피 200 ETF를 샀다라고 하면 2만 원으로 200개 종목을 다살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아, 그러면 요 주머니에다가 주식 말고 다른 걸 넣으면 어때? 뭐 금을 넣으면 어때? 아니면 부동산을 넣으면 어때? 아니면 뭐 채권을 넣으면 어때?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원래 금은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뭐 부자들은 그 집안에 금고도 있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도 할수 있고 뭐 하겠지만, 사실은 금 실물을 보관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 시장에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ETF는 이게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채권도 그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금도 사고 팔고, 뭐 원유도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품들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이런 장점도 하나 더 더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ETF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계속 이어지는데, 또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투자 중에 그냥 자산이 낯설어서 뭐 금이어서 뭐 채권이어서 낯설 수도 있지만, 이 공매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보통 주식은 내가 사서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건데, 공매도는 주식을 사서 이게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공매도를, 물론 지금은 문을 조금 넓혀줬다고는 하지만, 이 공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ETF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오를 때 수익이 나는 상품도 있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나도록 만들어 놓은 ETF가 있거든요. 그걸 인버스 ETF라고 하는데, 뭐 코스피 200 인버스 ETF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1% 떨어졌을 때 난 1%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랑 사실은 그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공매도 투자 같은 것들도 ETF 투자를 하면 조금 더 활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가 개인들한테 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보통 이 주식 펀드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은 한 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펀드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ETF도 요 점은 펀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근데 다만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가입한다든지 뭐 증권사 가서 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입 절차가 있고, 그리고 가입을 하면 한 이틀 정도 뒤에 가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 뭐 적어도 이틀 뒤에 가격으로 내가 팔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ETF는 펀드처럼 종목은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팔 수가 있어서, 그냥 내가 그거 주식 샀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투자 시작, 팔았다 그럼 그때 이제 투자 끝,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는 전문가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골라주기 때문에, 그 안에 전문가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당연히 꺼려하겠죠. 왜냐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 모은 기업과 비중들인데, 그래서 공개하는 것을 뭐 한 달 뒤, 뭐 석 달 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룰인데, ETF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실시간으로 내가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나는 ETF 별론 것 같아. 개별 종목 고르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개별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투자에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ETF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새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가 핫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거 공부 오케이 했어.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개별 기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어디가 있지? 이걸 알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서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미 ETF 운용사에서 메타버스 ETF를 내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펀드인데 그 안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하루 단위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ETF에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담겨 있는지를 다볼수 있어요.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메타버스 ETF 상장에 있는 ETF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아, 자산운용사라는 어떤 전문가들이 아, 요런 주식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업들이구나 라는 걸 이미 찾아놨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업 공부를 해가면서 이거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기업을 픽하실 수가 있겠죠. 좀 그런 식으로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주식을 다뭐 많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요. 우리는 나 반도체가 좋아 보여서 나 삼성전자 샀어. 뭐 아니면 뭐 핸드폰도 잘할 것 같고 뭐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왜 주식을 사야 되지?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주식을 살까?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 오케이, 사기로 했어. 그런데, 미국도 아닌, 뭐, 일본도 아닌, 아니면 다른 뭐 신흥국 베트남도 아닌, 왜 한국에서 주식을 사야 되지? 요거에 대한 선택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다는 건 나는 한국에서 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럼 굉장히 다양한 많은 업종과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요 선택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반도체 중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나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소재, 장비, 부품주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택했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다 하나의 선택 안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요 선택에 대한 모든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왜냐면, 나 그럼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장이 떨어져요? 내가 한국이 아니라 왜, 내가 미국이 아니라 왜 한국에 투자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안 가지고 있다면 막 시장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왜 한국에 투자했지? 모르면 떨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아, 내가 그때 미국을 했어야 되나? 불안해요.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쉽사리 팔게 되고, 아니면 쉽사리 뭐 혹시 내가 못 샀는데 더 오를까 봐더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요거 다섯 가지 질문을 다 대답해야 되는 종목 투자 말고 하나하나 지워 나가 보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 질문까지는 오케이, 난 주식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뭐 너무 저금리 시대고. 이거 쥐고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 주식은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왜 한국인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ETF 중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럼 그걸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 그건 좀 너무 그래. 신흥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다양하니까 나는 한국이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그럼 신흥국들이 막 좋아질 것 같아. 원자재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신흥국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신흥국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는 공부를 했더니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그 공부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ETF들이 각각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은 6가지를 다 대답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내가 투자를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고, ETF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도구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알고 하는 투자가 말은 쉽지만 사실은 알고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좀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왜 주식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왜 반도체 업종인가?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왜 삼성전자인가? 아,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 왜 지금 사야 되나? 타이밍도 뭐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이제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맞추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의 분산을 시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지금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나눠가지고 뭐 10번 혹은 5번 매매를 하겠다. 혹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며칠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5% 떨어졌을 때 나는 그럼 원래 100을 투자했으면 5% 떨어졌을 때 150을 넣고 뭐10% 떨어졌을 때 2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타이밍을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ETF는 주식과 똑같이 사고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하듯이 이 HTS나 뭐 MTS 가지고 계신 증권사 계좌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ETF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사네. 내가 뭐 명품을 사려고 했는데 대기줄만 막백몇 번이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 명품 업체들이 굉장히 돈을 잘벌것 같아. 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 명품 ETF, 명품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ETF를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신문을 봤더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대. 그러면 반도체 기업을 담은 ETF. 혹은 뭐 전기차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뀔 것 같아. 그럼 전기차 ETF.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각자 다르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또 다시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뭐 여행 많이 갈것 같아. 그럼 여행 관련 ETF.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를 처음에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ETF가 운용사별로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운용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코스피 200 ETF라고 해도 뭐 삼성 미래, 뭐 한투,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들이 상품을 내놓고 있어서 어떤 거 해야 되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거래 규모, 그러니까 ETF의 덩치가 가장 큰 거를 고르시고, 혹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거. 근데 거래 규모가 큰게 이제 거래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왜 그러냐면, 내가 ETF를 투자를 할 때, 물론 뭐 장기 투자해서나 계속 들고 갈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고 파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사고 파는 가격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려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야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이 될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ETF의 규모와 거래량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운용 보수죠. 그러니까 ETF도 자산 운용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주식을 골라내고, 그리고 주식을 또, 그 기준에 맞춰서 교체를 계속 좋은 기업들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자산운용사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운용보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은 ETF를 선택하는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상품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ETF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00개 종목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보통 뭐 업종 ETF는 한 40에서 50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주식이 아닌 그냥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금, 뭐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아니면 뭐,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이 들어있는 ETF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 자산 한 서너 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ETF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그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지수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기업 S&P가 이제 선정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고요. 그래서 저의 주식 자산의 한80% 이상, 90% 가까이를 그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도 이제 뭐 내 뷰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진짜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 세계적인 정부의 흐름은, 정책의 흐름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제 글로벌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책적인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업들한테 너는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처음에는 한 500개씩 줬다면 점점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여야 되니까 정부도 뭐 3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점점 작게 주겠죠. 그럼 작게 주면 어느 기업은 난 정말 탄소를 많이 줄여서 할당받은 건 200개인데 난 100개만 썼어. 그럼 나머지 100개가 남은 거를 다른 기업들한테 팔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탄소를 버릴 이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다들 탄소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쓰레기 봉투의 값이 점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다들 탄소 줄이겠다고 하는데, 배출권 가격은 계속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탄소를 저감하려는 기술의 비용이 지금 비싼 상태니까 배출권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 ETF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조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공부하면서 좋은 것들을 사이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고팔고를 계속하니까, 그리고 이게 한 종목으로는 벌어도 어디서 잃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희석이 되면서 얼마나 벌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건 시장만큼 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너 수익률 몇 퍼센트야?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투자는 수익률보다 내 자산을 얼마나 주식 자산에 노출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50% 벌면 50만 원인데 그게 5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멋있고 달콤하지만 내 자산 자체를 늘려서 1억을 투자해서 1%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 자산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 자산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절대적으로 높진 않지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한 셈이라서 S&P 500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그 정도가 너의 승률이구나. 네. 책한 꼭지 중에 어떤 내용을 제가 쓴게 있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장기 투자를 했다면 내가 성공을 했을까?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3,000 넘었을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2,000 넘었을 때 상위 10개, 1,000 넘었을 때 상위 10개.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표를 그려봤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1,000 넘었을 때 처음에 보면 다 은행이에요. 금융주. 그리고 뭐 2,000 넘었을 때 보면 그때도 중공업 관련, 뭐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3,000 넘을 때는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이 올라왔죠. 근데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1980년대에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량주고, 그거를 장기 투자로 20년, 30년을 투자하니까 그런 투자 결과가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그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시총상위 10개 중에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장기 투자를 할 능력이 있냐라고 하면,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종목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상장 폐지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르긴 올랐는데 시장보다 훨씬 더 뒤처져서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작정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좋은 거를 계속 갈아 끼워줘야 되고, 아니면 좋은 기업으로 계속 갈아타는 그 작업이 필수적인데, 갈아타야 되는데, 그럼 뭘로 갈아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 또 다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시장 전체에 차라리 투자를 했으면, 코스피 200개 상위 종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혹은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대로 ETF를 들고 있었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장기 투자를 해도 이 안에서 종목이 알아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좋은 기업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항상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해서 계속 좋은 기업들은 생겨날 테니까 좋은 기업들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ETF는 운용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랑 조금 달라요. 펀드는 이게 매니저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고 파는 거라서 너무 덩치가 큰 펀드면 이게 또 쉽사리 자금을 막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ETF는 그냥 처음에 정해진 룰. 예를 들어 난 코스피 200 아니면 뭐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 고대로 이제 그또 룰이 있어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뭐 시가총액대로 뭐 넣는다. 전기차라는 뭐 사업보고서에 뭐 말이 몇번 들어간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대로 또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거라 이 어떤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이런 우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ETF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ETF도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게 오래 유지가 되면 그걸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데 그 기준이 50억 정도거든요. 시가총액 50억. 그러면 이게 한 적어도 100억 정도 되는 ETF를 사야 떨어져도 한 50억 미만으로 안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억. 종목은 하루에도 5% 10%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잘 됐을 때의 성과랑 비교하면, 당연히 시장 전체에 투자했을 땐 시장이 뭐5% 오르는 날은 정말 역사에 몇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겠지만, 전체 투자 기간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4월 뭐 이렇게 투자를 만약에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셨을 텐데 내가 그 종목으로 몇개막두 배도 벌고 막 이런 거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이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근데 그 수익이 시장이 오른 것보다도 적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시장을 전체를 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재미가 없다는 거에 반대말은 뭐냐면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잠못 드는 나날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를 땐 기분이 좋지만 떨어졌을 때는 아, 내 돈이 지금 언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견뎌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패시브 투자는 재미는 없지만 잠은 잘잘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코스피 200을 예로 들면 난딱 봐도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한꺼번에 내가 왜 사야 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확신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만 투자를 하면 되지. 한 개별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되지. 그러면 수익이 더 높을 텐데. 왜냐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높을 텐데 내가 왜 굳이 이 찌꺼기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냐. 이런 게 이제 ETF를 투자하는 반대 논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사실 모두가 ETF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잘 아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또 정말 주식시장 투자 경험이 오래된 분이라면 종목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수익도 높고 자율도도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개별 종목의 뉴스를 매번 팔로우업하고 앞으로 전망도 듣고 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는지 수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분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일이에요. 나의 판단이 필요하고, 근데 판단하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양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아예 그냥 쭉정이와 뭐 옥석을 가리지 말자는 거죠. 일단 다 사면 옥은 어차피 그 안에 섞여 있게 되니까. 그리고 판단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이제 골라야 될때 옥을 고를 수도 있지만 이 찌꺼기를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야 나는 딱 봐도 찌꺼기니까 이거 안 사.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들은 찌꺼기도 빛나 보이는 순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없이 그냥 다 사버리자. 그럼 어쨌든 그 안에 좋은 건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펀드 매니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어떤 조사를 보셔도요. 의외로 이 펀드 매니저 무슨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1, 2년 잘하는 펀드 매니저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도 그 성과를 좋게 낸 펀드 매니저가 꾸준히 계속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계속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의 비율은 5%도 되지 않아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그럴진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나는 상위 5%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상위 5%에 들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종목을 골라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95%에 속할 것 같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전문가 집단의 중간도 어쨌든 중간 가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건데 그 정도가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내가 죽을 때 나는 유언장에 S&P 500 ETF에 투자하라 라고 뭐 적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패시브 투자가 좋으면 워런 버핏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 팔고 다 S&P 500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본인이 상위 5%의 투자자다 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종목을 교체하고 액티브하게 종목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 아내나 뭐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해라. S&P 500에 투자하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그게 업이잖아요. 이 증권 기자들도 그뭐 하루 종일 주식창 쳐다보는 게 업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로서 더 오랜 기간 시장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성공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겨서 이어나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저도 느낀 거죠. 제가 신문 기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 뉴스부터 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교과서처럼 하나하나 개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좀 쉽사리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아, 그러면 지금 내가 경제 뉴스를 보면서 지금 흘러가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근데 경제 뉴스는 이게 잘라져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다. 예를 들어, 뭐, 금리를 인상합니다라는, 혹은 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요거 하나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전에 있는 맥락과 이거에 대한 예상, 그 안에서 경제 뉴스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뭐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아,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 이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었고, 이제 그렇게 많이 풀었던 돈을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라는 점을 이해를 쭉 해야 요, 이제 뉴스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뉴스를 하나 잡아서, 아, 그럼 요 사전 맥락은 뭐였지? 이거에 대한 시장의 분석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잡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기본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가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신문 읽는 게 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아, 나 금리가 뭐야, 중앙은행이 뭐야 읽어도 그냥 넘어가던 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아, 그 전후의 스토리를 알고 개념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영역을 하나하나 넓혀가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뉴스를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신문 기자여서라기보다도 정말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좋아요. 저도 온라인 기사를 사실은 신문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 일이 회사에서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 초보 혹은 이제 줄인이다라고 하시면 지면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신문을 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요새는 그 지면을 똑같이 PDF로 담은 언론사마다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 내가 경제 뉴스에 대한 웬만한 것들을 다 스토리와 개념과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보셔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온라인은 중요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주린이들은 온라인에서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댓글이 많다고 뭐 좋은 뉴스도 아니고, 중요한 뉴스도 아니고,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신문은 일단 뉴스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은 정말 무한대로 방대하지만, 신문은 하루에 꼭 봐야 될 뉴스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신문 기자 뭐,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한 200명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자들이 하루 안에 가지고 온 뉴스를 정말 생각보다 아침 회의 한 번, 점심 회의 한 번, 그리고 지면이 나온 다음에 또 리뷰 회의. 이렇게 신문사 안에서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독자한테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걸 모든 기자들과 그리고 부장, 그러니까 이제 좁혀지면 이제 부장들이죠. 데스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에 그 지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뭐 신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신문 기자인 저도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아 이게 큐레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방대한 뉴스를 하루어치의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그리고 보통 앞면 그리고 가장 중요할수록 한 지면에서도 가장 위 그리고 기사 크기도 크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큰 뉴스와 작은 뉴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 밸류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 뉴스를 보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신문이든지 정말 좌우 혹은 오른다 떨어진다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반반을 쓰진 않거든요.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오른다는 뷰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반반을 저도 기사를 쓸때 그렇게 쓰지 않지만 적어도 비판적으로 읽어보려는 노력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기사에서 뭐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멘트를 담아서 썼는데 이 숫자가 정말 이 전망대로 갈까라든지 내가 볼때뭐
이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 디즈니다라고 하면, 아, 디즈니 사람들이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고 뭐 좋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이 캐릭터라는 것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뭐 확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뭐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심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시라 라는 말밖에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요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신문을 보시라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는 메인에 떠 있는 게 모두가 똑같은 메인을 보지 않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화면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띄워주는 첫 화면인데, 그러다 보면, 저도 신기하게, 디즈니를 예로 들었으니까, 디즈니 오른다는 얘기 영상을 한번 보면, 그 뒤에는 이제 오른다는 얘기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부동산도 한번 그 떨어진다라는 영상을 한번 보면, 계속 비슷한 논조의 영상들이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의도치 않게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접하게 되면, 그 여러 번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맞아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신문이라는 거는, 혹은 정보, 이렇게 만들어진 큐레이션된 신문이라는 거는, 나의 취향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큐레이션해서 지면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제 공부할 때나 주식 공부할 때나.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오를 것 같고 오른다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가장 유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보만 또 계속 접하게 되고, 근데 신문은 그나마 그런 편향을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도 의도치 않게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게 한 주식이 기업이 좋을 거다라는 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타이밍에 대한 예상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 ETF 책을 쓸 때도 그래서 ETF가 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뭐냐면 한 종목의 한 가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시장 전체가 오를까 떨어질까? 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한달 뒤에 주가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더 내가 그걸 맞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종목의 분산, 그러니까 개수를 분산해서 많은 거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나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두 번째는 시점의 분산, 시점을 분산해서 지금이 이제 당장 저점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추기 어렵지만 1개월 안에 나눠서 투자하면 언젠가 한 번은 저점에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의 분산과 시점의 분산을 같이 하다 보면 예측을 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조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입사를 2014년에 해서 한 7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입사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독립을 하려고 저도 직장인이 됐으니까 독립을 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학교에서의 논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싸게 그리고 부자한테는 비싸게 이렇게 파는 게 저의 그 학교에서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돈이 없을수록 금리를 더 높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경제의 논리이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데도 경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옮기고자 하면 돈을 빌려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시장에서 빌려주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독립을 할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의 니즈를 살아가면서 니즈를 맞추려면 끊임없이 뭔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소득 수준이 낮으면 금리를 더 높게,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었는데, 이제 증권부 시절을 거치고 또 재테크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 재테크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점들을 많이
나름대로는 깨달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유튜브에 하나하나 올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이제 예측은 가지고 있지만, 이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나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나는 예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목을 골라서 또 타이밍도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액티브 투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내가 확신을 가진 종목에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비중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액티브 투자인데, 그러니까 이 액티브 투자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 생각하는 요 종목, 그러니까 갈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예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 그렇지 않고,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은 뷰는 가지고 있지만, 내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혹은, 뭐, 업종 전체에 투자한다. 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정말 다 다르듯이, 이 내가 예상을 할수 있다, 없다. 그리고 내 예측이 맞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도 이제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확신을 더 가지고 있다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성격, 투자 스타일의 차이, 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뷰의 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가 사실은 공부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기 개발이고, 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저는 경제는 특히 절대 뺄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제라는 게 단순히 모두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뭐 통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이런 모든 게 이제 경제 활동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불리는 방법이 또 재테크이고 그래서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밀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에서 정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는 말씀하신 대로 저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공부예요. 이게 특히 말로 그냥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거는 조금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을 먼저 쓰고 그 글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는 게 먼저예요. 근데 글을 쓰면서 제일 공부가 잘 되는 이유는, 한번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그러니까 경제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쇄작용이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하고 연쇄작용인데, 요 연쇄작용에서 내가 글로 써봤을 때, 뭐가 하나가 빠지진 않았나?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그냥 쑥 지나가고 말게. 글을 쓰면 내가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채워 넣으면 그게 저한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뭐 뉴스를 듣고 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블로그라도 혹은 요새 그런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인스타나 뭐 굉장히 많은 SNS가 있는데 좀 공부한 걸 그냥 표현해보고 정리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공부 양도 늘어나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이해 폭도 굉장히 넓어진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글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데일리하게 글을 쓰진 않지만 신문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그 마감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 매일매일 한 A4 한장 정도는 꼬박꼬박 한 이슈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서 이게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전화해서 애널리스트 분한테 물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가 궁금해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 이 선순환이 계속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하는 이 가장 좋은 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글을 쓸 려고 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다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글에서 이 단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서 한번 글을 쓰고요. 이 단어가 뭐 지나치게 장식적이진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자고
저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진 걸 수도 있는데, 한번더 꾸며주지는 않는지, 혹은 굳이 내가 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넣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빼서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문장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는 게 저의 지향점이고, 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말과 글이 본질적으로 되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논리. 근데 이 논리는 말을 해서 느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건 하나하나의 단계, 단계, 단계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은 내가 이 단계를 좀 훌렁 뛰어넘진 않았는지를 읽어보면서 다시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말을 뭐 이렇게 찍으면 몰라도 다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볼 일은 거의 그런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글을 써서 정리를 하는 게, 아, 내가 놓쳤던 빈틈들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력이 올라가고, 논리가 서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말도 자연스럽게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스킬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듣고 나면 막 들을 땐 재밌었는데, 이게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잖아요.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빨려들어서 어떤 뭐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화술, 화법이 있지만, 듣고 나면 굉장히 즐거웠는데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정보가 있는 말을 저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글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를 채워서 이걸 말로 바꿔보는, 저는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